자, 명조를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명조를 본데 앞에서 본문 중에서 명조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미가 이 다, 팔음통이라고 그랬죠. 정미 몇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정미, 정미, 정미. 이건 뭐였어요? 순음이고, 그 다음에 크게 쓸일 없다. 뭐가 있다? 이거는 화토사주라고 했죠. 화토중탕사주. 화토중탕사주는 뭐라고 했죠? 승도의 명이라고 했죠. 승도. 그래서 이 스님의 도. 종교인의 길이죠. 종교가. 종교인의 사주가 될수 있다. 그랬었죠. 화토중탕사주는 할일 없어요. 뜨거운 사막에.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조가 나오죠. 자, 명조에 나오면 정묘 정미 병호 무진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서 봤던 것은 정미 화토고 이 명조인데, 자, 병호 정미 똑같죠. 자,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자, 묘가 나왔죠. 묘는 뭐죠? 정인이잖아요. 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생을 주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화를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병호는 뭐죠? 겁재인데 역시 같은 비겁으로서 화를 도와줘요. 오는 뭐냐면 역시 화예요. 화의 왕지죠. 화의 왕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또 사오미 반국을 이뤄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전부 정화로 다 귀결돼요. 앞에 정미처럼. 이것도 그런다면 병 겁재가 있고 오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묘가 있어도 결국은 뭐다? 정화는 오로지 모든 기운이 정화로 귀속이 돼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미일처럼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은 목화의 왕황이니까 이거 뭐 일종의 또 뭐예요? 염상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염상격은 저기 목으로만 가면 좋은데 역시 미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온 정미 이 명조와 무슨 차이가 있냐? 제가 봤을 때 별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진사예요. 자, 무진사라고 하는 것은 무과의 전시니까 최종시험이겠죠. 향시, 회시, 전시니까 이 전시에 급제한 사람의 호칭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과적인 측면이 있잖아라고 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봤을 때이 정미와 이 정미의 사주가 차이점 있다는 것은 병호인데 역시 같은 화고. 묘도 목이니까 목생화란 말이죠.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화만 왕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가 있길래 이건 왜 무과의 전시에 급제한 사람이 칭호가 되냐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현대 명리적으로 무과는 뭐죠? 금의 계통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또는 뭐죠? 편관이에요. 편관. 그렇죠? 편관이면 정화 입장에서 편관은 계수가 되겠죠. 그리고 금의 입장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자, 금은 뭐죠? 우리가 문과로 말하면 법, 사주명리학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법, 금융, 경제다. 일종의 이제 현대사에서는 칼을 휘두른 게 뭐다? 칼만 휘두른 게 아니라 실제로 제도, 법이잖아요. 판검사, 그 다음에 금융,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고 경제, 마찬가지죠. 어떤 현대사에서 가장 사람의 생사 여덟권에 관한 게 법이고 금융이고 경제죠.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과는 말 그대로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분야가 뭐가 있어요? 의료 분야가 있죠. 예컨대 의사, 뭐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하는 뭐 방사선 여러 가지 의학 기계들, 그 다음에 간호사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의료조 종사자가 될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철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철강, 철을 다루는 분야 이런 쪽이 이제 금을 다루는 분야들이 저기 명조를 봤을 때 이런 쪽에 종사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금이 오나요? 물론 현대 명리이론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적용했을 때 적용되냐는데 금이 언제 와요? 이때 와요. 늦게. 그러면 옛날 이때 같은 뭐예요? 다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나이 아니에요. 그쵸? 자, 보면 사오 임묘진 갑을 병 전부 뭐예요? 이때는 목화로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조차도 염상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수 계수가 오지만 정미만목 되거나 뭐 정계충 되기 때문에 큰 역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인데 왜이 사람은 이 무진사가 됐냐, 무과시험에 합격을 할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현대 명리적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설명이 되신 분 댓글에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라고 평지를 보면 사주 목화, 사주가 목화로 돼 있고 격염상, 격성염상, 격이 염상격이 성립됐다는 거죠.
자, 구,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혐, 혐오한다, 싫어한다. 화토 편조, 화와 토가 편조, 치우치게 조율함을 싫어한다. 화토 편조율함은 뭐죠? 사막의 모래이기 때문에 뭐죠? 곡식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뭔다? 도 닦는다. 뭐다? 스님의 사주다. 승도의 길이다 그러겠죠. 그런데 귀함이 무과에 있다. 근데 운에서도 목화를 흘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이 왔다면 모르는데 현대 명략적으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현대 명략적으로. 그래서 왜 무과가 되는지 무진사에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어쨌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주를 볼까요? 두 번째 사주 보면 임자, 아, 희망이 보이죠? 임자, 정, 임자는 뭐예요? 수가 있잖아요, 수가. 어? 더운데 수가 있네? 정미, 정사, 정미 똑같죠? 그래서 정미, 정미월, 정사월, 정미시는 뭐예요? 전부 화예요. 화토죠. 역시 앞에 사주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화토, 화토. 그런데 여기에 임수가 수가 있죠. 특히 임수는 뭐예요? 자수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정이 만목, 목으로 되어버리죠. 목이 돼서 목생화, 생해져버리는 거죠. 그 자수는 토국수에서 미토의 극을 받아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의 역할을 못하고 또 수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화가 어떻게 해요? 화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수가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반 이 사주도 다른 사주에서는 수가 있어서 좀 조율함을 시켜주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뭔가를 개선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까요? 정임합살, 정임합목으로 정화가 칠살 임수를 합을 한다. 그래서 합괴임수, 합이 임수를 무너뜨리고 있다. 임수가 뭐다? 수로서의 역할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약하고 무능하다. 할 일 없어요. 그래도 일종의 승도의 명조와 비슷하죠. 승도. 그래서 여기도 남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자 주사, 처자가 주사, 주로 일을 맡아서 한다. 뭐다? 가장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가장. 가장의 역할을 누가 한다? 여자가 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밑에 저기 서라고 평주니까 볼까요? 아, 이게 아, 안 되네요. 그냥 서라고 평주를 다 띄워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 명조에서 임자라고 했죠. 임자. 임자. 그다음에 정미가 되겠죠. 미월이니까. 그다음에 정사, 그다음에 병자였나요? 아니, 병호였죠. 병호. 이 명조였죠. 아, 그 위의 명조였네요. 아, 임자, 정미, 정사, 아, 정미네, 정미. 자. 자, 정미일주 이 명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다? 남자가 무능에서 누가 각권을 잡고 있다? 여자가 잡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임자, 아, 임수, 임자, 임수가 자수에 임하고 있다. 불능거지, 불능거지라고 뭐냐면 제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수가 자수에 뿌리두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약해요? 안 약해요? 안 약해요. 그래서 정이만목을 하더라도 임수가 수의 성질을 버리고 뭘로? 목으로 완전히 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보여지고요. 지, 다만 능할 수 있어요. 취,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유용, 쓸 수 있다. 임수를 이제 써서 취하여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국, 국의 무, 경금, 상생 이 임수를 계속해서 경금을 생해, 경금이 없어서 임수를 생해주지 못하고 있죠. 임수가 뭐라고 했어요? 임수가 임수를 계속 생해주는 것보다 경금이라고 했죠. 경금보다 발수지원이라고 했어요. 발수지원. 수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 원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발수지원. 근데 경금이었기 때문에 이게 임수가 곧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위 원국 지병, 원국에 의해서 병이 되고 있다. 어정쩡하니. 가, 게다가 이 정임, 정임이랍 정임으로 한목이 되어서 용신이 기반 묶여버렸다. 임수가 용신이긴 한데 정임한목으로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임수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수위처, 수가 처가 되고 그다음으로 주약, 아, 주명주는 약, 유약하고 무능했다. 처자주사, 처자가 주사, 이 일을 주관한다.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한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유 말미암아서 차조관지 이 명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이 명조를 살펴보면 수 비록 사주무목 사주에 목이 없다 하더라도 인하여 또이 목이 용자라 목으로서 용신을 삼는다. 여기서 목이 없지만 목을 뭐다 용신으로 삼는다 그랬죠. 그러면 목이 용신으로 삼으면 목이 뭐가 돼요? 목이 자식이 되죠. 근데 목은 뭐예요? 정화한테 있어서 인성이 되죠. 그럼 목을 생각하는 건 뭐죠? 수죠. 그렇죠? 수가 뭐가 돼요? 차가 되겠죠. 그래서 수는 뭐죠? 관살이 됩니다. 그래서 고 수위처 수가 처가 된다. 정임일합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해서 합괴 처성 합을 해서 처성 이 재성이겠죠? 저의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임일합 한목으로 해서 처가 깨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재성을 보는 게 아니라 임수가 처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목을 용으로 봤잖아요. 목을 그래서 목을 생겨주는 수가 처가기 때문에 정임한목으로 수가 없어져 버리면서 처가 뭐지? 깨져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처가 깨지는데 처가 또 각권을 행사하죠? 이런 부분은 좀잘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죠. 아까 무진사가 된 것도 그렇고 어쨌든 화토사주가 되기 쉽다. 그런 사주 특히 수가 있더라도 수가 다 깨지거나 합이 돼서 합거될 수 있거나 그러면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화토중탕사주로 봐서 이런 경우는 크게 사람이 할 일이 없다. 쓸모없다는 게안 되겠죠. 사람을 할 일이 없다. 자기 역할이 없다. 그러면 결국 뭐다? 도나 닦고 자기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명조는 그런 명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명조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